11월 10일에 판매하는 2018년 XSFM 후드를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왔습니다. 1번 박스를 뜯어봅시다.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이 박스 위에 송장이 붙어있다면 망한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박스를 여는 순간 이 박스부터 보실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생겼고요. 옆에는 제품 코드하고 사이즈가 적혀있고요. 집업이다. 헤더 그레이 색깔이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는 높이가 한 6에서 7cm 사이 될 거고요. 너비는 보통 신발 상자보다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합니다. 열면 바로 옷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집업 X라지고요. 요런 디자인입니다. 지난번 티셔츠보다 얼굴 크기가 조금 작아졌고요. 그래도 여전히 강건너에서 보일 수 있는 수준을 맞긴 맞고요. 발코 인쇄고요. 열을 가하면 얘가 살짝 부풀어오르는데 그걸 또 순간적으로 말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재료도 좀 비싼 편이라 한국의 공장에서는 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원단을 다 산 다음에 해주는 외국 공장에 가서 만들어 왔습니다. 안을 볼게요. 발코 인쇄는 여기에도 돼 있고요. 이번에는 티셔츠처럼 아주 복잡한 소재들이 아니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코튼입니다. 내가 입었을 때는 이게 그다지 까끌까끌하다는 느낌도 안 들었고, 다만 걱정되는 건 너무 무거운 옷을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벨이 나와 있고요. 이고매니아카지요. 사이즈가 두 번 나왔네요. 일반적인 15이고요. 끈하고 아일렛도 당연히 비싼 걸 썼습니다. 마무리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해놨습니다. 보통은 눈에 보이거든요, 마무리가. 저는 어떤 출연자분 중에 보니까 여름 빼고는 다 입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 계절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나중에 페이지 만들어서 올리면 그 페이지에 여름 그알실 티셔츠하고 붙여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얘는 얼굴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티셔츠는 얼굴이 약간 잘렸죠. 그 정도고요. 그리고 후드를 내려볼까요? 후드를 내리면 맞박이 살짝 가려워집니다. 네, 이렇고요. 올 시즌 제품은 두 가지 종류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요파시 프로버입니다. 프로버란 흔하게 말해서 후드라고 할 수 있죠. 네이비와 옐로우의 조합이네요. 요 색상에 매치는 패배가 없는 조합입니다. 한번 안을 보겠습니다. 네, 사이즈 탭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유는 UMC밖에 몰라요. 사이즈 탭이 나온 김에 사이즈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X라지 기준으로 총장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총장이 77, 가슴 둘레는 135, 요거가 곱하기 2가 135,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평범함의 대명사 땡땡클로, 네, 겨울용 후드티와 비교했을 때는 땡땡클로의 2X라지와 3X라지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겁을 크게 먹으실 텐데 일반적인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의 오버사이즈 핏 비슷한 정도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정확한 거는 구매 페이지에 실측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 이제 잘 입으셨던 상의, 특히 뭐 후드티 같은 경우 뭐 그런 거와 이제 꼭 비교를 해보고 구매하시고요. 전면에는 요파시 캐릭터가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누가 봐도 요파시 관련 문구입니다. 청취자. 그 아이씨 집업과 같은 발포 인쇄 방식이에요. 겉면의 텍스처가 약간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들 아니면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메인 원단은 코튼 100%, 이런 데가 시볼이죠. 코튼 95%, 스판 5%를 사용했습니다. 겉감은 20수, 안감은 5.5수의 원사를 사용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30수에서 10수를 사용하거든요. 이 얘기는 기성복에 비해서 힘없이 늘어지기보다는 탄탄한 조직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릿 브랜드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고급 원단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소개할 만큼 소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배송을 준비하고 창고를 정리하고 있고요. 11월 10일부터 판매를 하게 됩니다. 빠이.